안녕하세요. 저 오늘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 여기요? 아, 저희 중문 설치하러 왔어요, 중문. 실내 온도를 유지하고 외부의 먼지와 바람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중문. 작업에 앞서 한시가 바쁜 작업자. 자재를 옮기는 데도 노하우가 있답니다. 앞으로 하면은 허리에도 무리 가고요. 네. 그래도 등으로 해야지 무리가 안 가요. 오늘 시공할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 지금 중문이 들어갈 거예요. 이 위치. 시간이 흐르며 중문의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옛날하고 틀려갖고요. 요즘 이제 가정집에서도 자동문을 많이 하는 추세예요. 일단 단열 잘 되고요. 소음도 어느 정도 걸러주고, 그리고 이제 여름철 같은데 이제 가정집에서는 앞에가 이제 거의 신발 벗고 신발장 있는데 이제 냄새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고요. 디자인과 소재도 다양해진 중문. 단열, 방풍, 방음 등의 효과뿐 아니라 가격 대비 인테리어 효과도 높아 집 꾸미기에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중문은 문틀까지 제작해야 하기에 현장에서 조립과 시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사이즈에 맞춰 틀을 제작하는 방법인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수평 수직입니다. 수직하고 수평이 안 맞으면 문 반듯이 쓰지도 않고, 바닥 수평이 안 맞으면 얘가 문이 삐딱하게 굴러요. 그러니까 일자로 쭉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2인 1조의 작업자들,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데요. 문을 지탱할 바닥 작업,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레탄 폼이라네요. 우레가 빈 부분을 채워줘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접착력이 있어가지고 바닥이 딱 달라붙어요. 매일 같은 작업을 반복하지만 시공 공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에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군요. 자, 어느덧 자동 중문에 전선 시공까지 마치니 멋진 중문이 완성됐습니다. 문을 하나 설치했을 뿐인데 전혀 다른 공간이 됐는데요. 마치 마법 같네요.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중문이 이제 필수품에 가깝게 되니까 지금 많이들 하세요. 그 필수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곳이 바로 중문을 만드는 공장이라는군요. 무슨 작업 중인지 살짝 살펴보는데 고무망치이긴 하지만 유리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부터 듭니다. 강화유리라고 해서요. 모서리만 안 치면 이 면 쳐서는 안 깨져요. 망치를 쳐도 안 깨져요. 집집마다 원하는 디자인이 다르기에 이곳에서 크기와 모양에 맞춰 직접 제작합니다. 우리 집에 맞춰 원하는 디자인과 크기에 맞춤 중문인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과 사이즈, 원하는 사이즈를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야, 중문 종류가 이렇게 많았나 싶은데요.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아 사생활 보호가 되는 중문부터 좁은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삼연동 중문, 스윙 중문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한겨울 난방비 절약을 위해 많이 찾는다고요. 중문을 만드는 과정은 사람이 직접 재단하고 맞추고를 반복하는데요. 이 요리 보고선 요리 있는 거 이제 다대 재단해가지고 이제 밑작업 들어가려고요. 하나하나 이름이 붙어 있는 요리. 이 치수에 맞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문틀에 끼워넣는 이건 뭔가요? 문과 문 사이에 틈이 벌어지니까 바람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모예로. 수작업으로 재단하고 조립의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하기에 속도를 내기란 쉽지 않다고요.
자기가 제품을 만들면서 검수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0.1mm의 실수로 중문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확성.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대충 지나치지 않습니다. 끝나면 한 3개 걸려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요? 어, 시간 오래 걸리네요. 그런데 작업이 끝난 듯한 중문을 닦고 닦고 또 닦는 작업자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이신가요? 이거 닦는 거는 더러워서 닦는 거 아니고 그럼 문도 닦으면서 이거 유리가 하재 간 거 있는가 그거 검사하는 거예요. 스크래치 등의 불량은 설치할 때나 생활하면서 유리가 깨지거나 다칠 수 있어 다시 한 번 더 검수를 하는 거라네요. 처음에는 쉬운데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막 땀난다. 재단부터 조립, 포장까지 작업자의 손길이 닿은 중문. 자,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작은 것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죠. 마지막 포장도 2중, 3중을 잊지 않는데요. 운반할 때 또 스크래치가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을 꼼꼼하게 했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중문. 든든한 바람을 막아주며 아늑한 공간을 더하겠죠. 제작된 중문을 따라와 봤습니다. 오늘 작업은 가정집 현관. 폭이 넓진 않지만 현관과의 공간 분리와 단열을 위해 설치한다고요. 접히는 도인데요. 요즘 아파트들이 입구가 좁아가지고 연동도어를 설치하기에는 필요 불필요한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접히는 도어를 해갖고 개방감 좀 크게 주려고요. 자칫하면 답답해질 수 있기에 유리 중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리는 공장에서 제작되지만 문틀은 현장에서 재단하는데요.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정면으로 딱 잘라서 보면 좋은데요. 집집마다 다 진짜 사이즈가 1cm, 2cm 뭐 그런 식으로 다 들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맞춰가지고 상황에 맞게. 집마다 미세한 차이가 있기에 현장에서 실측과 재단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업이지만 그렇기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 중문 설치. 10년차 베테랑 작업자의 손길에서 어느새 중문이 만들어지고 이제 가장 고난이도의 작업이 남았습니다. 바로 미리 제작한 유리문을 끼우는 작업. 됐어? 네, 됐어. 좁은 공간을 활용하며 문을 여닫을 수 있는 스윙 스타일인데요. 잘 안 들어가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힘들어요. 유리문 작업이 끝나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마칩니다. 어떤가요? 공간을 더욱 넓게 보이게 하는 유리 중문 시공. 작업을 마치자 집주인이 먼저 확인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난방 때문에도 그렇고요. 외부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외부 출입 그런 것도 있고. 문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작업자의 손길로 만들어진 중문 덕분에 올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네요. 뭐 저렇게 하시면 이제 올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실 것 같고 제가 마음먹은 대로 시공되고 정말 이쁘고 고객이 좋아할 때 정말 보람되죠, 그때가.